안녕하세요. 크록스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쿠키입니다. 성조 선수한테 다가가는데 간격을 계속 성조 선수도 유지를 하더라고요. 제가 이만큼 다가가면 뒤로 한 번 가고 또 가면은 또 가고. 그래서 어느 정도 다가갔을 때 간격이 제가 슛을 쏠 수 있는 간격이 된 거예요. 여기서 한 번에 내가 먼저 튀면은 찍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앞으로 순식간에 이동해서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. 수비 상황에 따라서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튈 준비가 돼 있어야죠. 눌러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면은 오른발을 살짝 떼주면서 왼발을 미는 거예요. 다시 반대로 갈 거면은 왼발을 살짝 떼주면서 오른발을 미는 거예요. 그래서 발을 붙이고 있을 때 어느 쪽으로든 튈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간격을 재고 슛을 쏠 수 있겠다 싶을 때 쳐서 쏜 상황입니다. 일단 치고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첫 스텝이 BM발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막히면 이런 모양으로 막혀요. 막혔을 때 수비가 더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완전히 막혔을 때 수비는 막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스핀을 돌면 막혀 힘들어요.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. 상대방을 드리블로 어느 정도 간격을 붙인 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이 붙어졌을 때 막히는 동작을 먼저 일부러 만들고 돌아버리는 상황입니다. 드랍이라는 동작이 그냥 제가 진짜 치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만들기만 해도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작이거든요. 이 동작을 이용해서 그 슛을 쏘는 동작이 드랍 슛이에요. 일반적인 드랍을 만들고 하는 슛은 뒷발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슛을 던지는 동작인데 진짜 들어가는 느낌을 주려면 뒷발로 내 몸을 좀 밀어줘야 돼요. 몸을 띄우고 드랍이 떨어질 때 이 뒤에 발 먼저 떨어지거든요. 원, 투로. 원, 투. 그래서 이 뒤에 발로 내 몸을 밀어주고 앞에 발로 뒤에서 미는 내 몸을 막아주는 거예요. 앞발로 내 밀어주는 몸을 안 막아주면 약간 이렇게 점프 뛰는 느낌이 나겠죠? 그래서 뒷발로 밀어주고 앞발로 밀어주는 이런 동작이 필요합니다. 어떤 무브든 한 가지 무브로는 상대방 속이기가 힘들어요. 처음에 한 가지 동작으로는 수비가 반응하기가 쉬워요. 왜냐하면 첫 동작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. 한 가지 동작에서 두 가지까지 섞어버리면은 그 다음 세 번째 동작은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드랍을 만들고 다시 수를 넣으면서 들어가는 동작까지 만든 다음에 상대방 몰고 반대쪽으로 미스 디렉션 해서 슛을 쏘는 동작이에요. 전 처음에는 이제 드리블로 상대방을 이제 간격을 또 재죠. 재다가 반대쪽으로 풋스위치를 해서 드랍을 만들고 다시 수루로 몰고 반대로 점프를 뛰어서 이제 수를 쏘는 동작을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반대로 점프를 못 뛰었어요. 그래서 다시 크로스오버로 이동해서 슛을 쏜 상황입니다. 사이드 스텝백이라고 하면은 몸을 띄워서 한 번 더 사이드 쪽으로 밀어서 슛을 쏘는 동작이죠. 이 동작에서 첫 떨어지는 발이 이제 공쪽 발이 되거든요. 이 공쪽 발로 내 몸을 제어를 해야 돼요.
이렇게 제어를 한 다음에 수비가 안 따라오면은 던지는 거고, 제가 헤드스테이션 하겠다 하면은 이 스텝이 네거티브 스텝을 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. 네거티브 스텝은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 반대쪽으로 한 발을 내딛어서 나가는 스텝을 네거티브라고 해요. 거의 백스텝으로 나가는 스텝을 네거티브로. 그래서 뛰어서 이 첫 발로 내 몸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스텝으로 차줘서 나가는 동작이 사이드 스텝의 헤지테이션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네거티브 스텝이 들어갈 때 공이 같이 푸시가 돼야 돼요. 대부분 다 네거티브 들어갈 때 공을 들고 그 다음에 공이 떨어지거든요. 캐링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위험하니까 네거티브가 들어갈 때 공을 같이 때려줘야 됩니다. 그래서 때려줘서 나가는 동작입니다. 이번에도 사이드 스텝백에서 이어지는 동작인데요. 제가 이제 헤지테이션 자꾸 하다 보니까 예상을 하잖아요. 두 가지를 섞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사이드 스텝백 하는 척 해서 다시 반대쪽 렉스를 밀어놓고 슛을 던지는 상황입니다. 드립을 치다가 간격이 사이드 스텝백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딱 들었을 때 발로 밀죠. 밀어서 이동하는 구간에 헤지테이션을 하고 여기서 안 섞는 걸 보고 다시 슛으로 들어가는 척해서 슛을 던지는 상황입니다. 간격을 보고 밀고 슛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격을 보다가 스텝백 한 상황인데요. 처음에 스루 언더로 제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스루를 넣고 이 언더에서 바깥쪽으로 쭉 나와야 제가 이 제끼는 힘이 나오거든요. 근데 언더로 넣을 때 공의 힘이 좀 부족했어요. 그래서 공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. 그래서 약간 제끼지 못했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. 비하인드 멈췄는데 간격이 슛을 쏠 수 있겠다. 한번 밀어서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. 내가 공격자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을 슛도 안 주고 드라이빙도 안 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간격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간격을 계속 유지하는 수비가 수비 잘하는 거예요. 동윤 씨가 이 간격 유지를 잘해요. 그리고 힘이 세고, 그래서 제가 자꾸 슛으로밖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. 제가 자세를 낮출 수가 없었죠. 이런 식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비하인드밖에 못하죠. 안전하게 드립을 치려면 비하인드를 다시 때려서 상황을 보다가 스텝백을 한 상황이에요. 랩 비하인드 이후에 다시 비하인드를 때리면서 그 공간을 만들기 편한 스텝이 토 리플레이스먼트거든요. 앞꿈치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다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. 나오면서 상대방이 붙으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안 붙으면은 슛을 쏘는 동작인데 토 리플레이스먼트로 나오다가 상대방이 떨어진 걸 보고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. 랩 비하인드로 몰고 붙어서 다다다 밀고 슛을 던진 상황이에요. 이번 동작은 제 심리전이 좀 안 통한 동작인데요. 아, 슛 한번 쏴야 되는데 이러고 사이드 스텝 가면 무조건 뜨거든요. 근데 역시 전에 영상도 많이 보고 오시고 전력 분석을 좀 하고 오셔서 사이드 스텝 백 헤지에 안 속은 상황입니다. 헤지 들어가고 이제 따라오는 상황이죠. 헤지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드립을 치고 원, 투 기본 레이블을 뜰 수가 없었어요. 먼저 타이밍을 키도 크시고 먼저 타이밍을 끊어서 레이블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
오프 스텝으로 오려는 상황이죠. 오프 스텝은 이제 드립을 친 다음 스텝이 없어. 다음 스텝을 뜨는 거예요. 원래는 드립을 치고 하나, 둘 뜨는 게 기본 레이업인데 드립을 치고 그 다음 발로 바로 떠버리죠. 타이밍을 끊어서 레이업을 한 상황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레이업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처음 농구를 배울 때 왼발 땅, 캐치 하나, 둘 레이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 레이업은 없는 거예요. 거리에 따라서 왼발이 올라가든 오른발이 올라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내가 오른쪽에 있다고 오른손 레이업하는 게 기본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하는데 수비가 오른쪽으로 오면은 왼손을 레이업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반박자 먼저 상대방보다 먼저 레이업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느리게 스텝을 딛어서 레이업, 상대방을 보내고 레이업할 수도 있고. 아, 슛 하나 넣어야 되는데. 여기서 바로 떠버리죠.